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가라지 밴드와 알투리아 미니랩으로 로파이 비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겨울이 돼서 좀 겨울스러운 느낌도 주고 싶고, 또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브이로그 영상 배경 음악으로 넣기 위해서 이 비트를 만들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같이 로파이 비트 만들러 가보시죠. 자, 그럼 지금 알투리아 미니랩하고 아이패드하고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어떻게 MK2를 셋업하고 아이패드에 연결해야 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색깔 설정해 주었던 대로 불러와서 원래 이렇게 빨간색 기본 색깔이었던 거를 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제가 지정했던 색깔로 지금 변경해 두었어요. 이 상태로 같이 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라지 밴드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부터 들어가서 알케미 신스를 눌러줄게요. 알케미 신스에서 뮤턴트 키즈라는 키를 찾아줄 건데요. 이 키즈라는 악기 중에서 쭉 내려오면 뮤턴트 키즈. 지금 제가 고자데라 라티나 라는 이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운드가, 이 악기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악기가 안 뜨는 분들은 이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먼저 받아주시면 돼요.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여기 가시면 이렇게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것 전부 다 다운을 한번 받았었고, 지금 또 새로운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다운받았던 것들도 악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좀 부드럽고 좀 둥글둥글한 그런 키 사운드를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세팅을 조금 조정해서 소프트 앰비언스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요. 되게 리버브가 좀 있고 부드러운 소리인데, 여기서 리버브를 조금 더 올리고 지금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다. 고양이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얘는 여기서 놀고 있고 얘는 이 밑에서 놀고 있고. 누나! 왜요? 응? 귀염둥이들! 엄마 스튜디오에서 작업한다고 다들 따라왔어요. 아무튼 컷오프를 좀 더 내려주고 레소난스를 이 정도까지 네, 해주면은 대충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번 비트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코드를 한번 반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A-9 G major 7, B flat major 9, C13, D minor 9. 이건 몰라. 이건 이름 몰라요. 제가 변형한 건데, 이 코드는 제가 유튜버 칠더월드님의 코드를 업어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B flat major 9, A augmented 7, D major 7. 이렇게 되는 코드 진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비트 만드는 데 아주 편리한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코드를 다 외워서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녹음을 각각 해주면 됩니다. 코드별로. 그래서 코드를 하나하나 녹음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BPM이 너무 빠르니까 BPM부터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62로 맞춰보겠습니다. 62면 되게 느린 BPM인데 로파이 비트다 보니까 좀 느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62로 맞추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코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 major 7으로 가야 되죠. 딴딴 미디 에딧을 들어가서 빰빰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A minor 9. 그 다음 코드는 다시 G major 7인데 B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코드는 다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좀 손을 보자면 이어진 소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많은 노트를 쳐야 하는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미디 컨트롤러에서 치고 저런 디테일한 부분은 게러지밴드 안에서 에디트 툴로 하나하나 노트를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완성된 키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이게 되게 비슷하니까 빰빰 이걸 바꿔줄게요. 여기서 빰빰빰 이렇게 할게요. 빰빰빰빰빰빰. 네, 이렇게 이 미디 컨트롤러로 비트를 만들거나 작곡을 할 때 항상 기억할 부분은 피아노를 원래 치던 사람들은 그 미디 시그널을 편집한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멜로디를 칠 때 완벽하게 쳐서 그거를 녹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아예 이렇게 연주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안에서 마우스로 일일이 노트를 찍어서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굳이 완벽하게 그 멜로디를 치지 않아도 대충 코드만 치거나 뭔가 그런 뼈대만 해놓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프로그램 안에서 에디트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작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드럼즈에서 어쿠스틱 드럼을 눌러준 다음에 808 Flex라는 사운드를 찾아볼게요. 일렉트로닉에 들어가면은 Flex and Flow라는 라이브러리에 808 Flex라는 드럼 킷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악기를 선택하면 알투리아 미니랩에 네, 이렇게 패드에 사운드가 업로드 된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키고 이게 스네어, 이게 하이햇이죠. 이제 여기서 드럼 패턴을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드럼 패턴을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일 기본적인 드럼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메트로놈을 켜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킥과 스네어를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럼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설정할 게 있어요. 트랙 세팅에 들어가서 퀀타이제이션에서 16분의 1로 퀀타이즈가 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이 말은 제가 엇박으로 치더라도 박자를 어긋나게 치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소리를 16분의 1 박자에 맞게 노트를 신호를 배열을 해줄 거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박자를 정확하게 치지 않아도 이 안에 미디 시그널에는 정확한 박자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퀀타이제이션이고요. 드럼을 녹음해보도록 할게요. 드럼은 이 정도 했으면은 대충 패턴이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에 패턴을 정확하게 쳤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패턴, 이 정확하게 모든 게 맞게 들어간 이 패턴을 얘를 루프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드럼이 유지가 되는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필요한 거 베이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알케미 신스의 베이스 사운드가 있어요. 솔리드 바디 베이스라는 사운드는 이제 베이스에 들어가면 쭉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솔리드 바디 베이스 이 소리인데 이 소리도 제가 수많은 악기들을 들어보면서 제일 괜찮은 사운드로 찾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손봐줄 거냐면 별로 많이 손볼 건 없는데 리버브를 좀 많이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내려주고 라우 레즈 이것도 이 정도 해
해주고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베이스처럼 이렇게 베이스가 빵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요 악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의 베이스로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녹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도 이것도 퀀타이제이션 해줘야 되고요. 16분의 1로 퀀타이제이션 해줄게요. 지금 이 자체로도 너무 좋은데 네, 메트로놈 끄고 완벽하죠. 지금도 이렇게 루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까지 예쁘게 소리가 나온 상태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사운드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들릴 듯 말 듯하면서 뭔가 멀리에서 나는 듯한, 좀 배경에서 나는 듯한, 어렴풋이 나는 듯한 그런 뭐라고 하더라, 고스트 사운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없으면 허전한 그런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악기는 Grunge Dream Synths라는 패드 악기인데요. 오크펠더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분이 또 이 가라지 밴드에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듀서마다 자기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애플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프로듀서가 있다면 그분 거를 받아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악기는 그런지 드림 신스라는 오크펠더님의 악기인데, 이 악기에서 이 워터를 좀 활성화 시켜주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딴 따단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하나 눌렀을 때 이 박자로 그 노트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뭔가 water drop,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효과를 내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운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보자면 하나씩만 눌러주면 아까 말했듯이 딴 따단 딴 이런 식으로 워럴 드랍 같은 소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박자에 한 번씩만 이 노트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고,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악기를 사용해서 루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기들 뿐만 아니라 이 로파이 비트 하면은 바이닐 레코드판 트는 것 같은 그 지지직거리는 레코드판만의 그 빈티지한 그 사운드, 뭔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닐 소리라고 하는데 그 바이닐 소리 지지직 하는 그 소리를 넣으면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면서 로파이 감성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악기에서 키보드에서 샘플러를 들어가 줍니다. 샘플러를 들어가면 지금 이 bark 소리가 이렇게 건반, 이 키의 bark 소리 샘플이 전부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이 음정에 맞게 샘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인포트를 누른 다음에 바이닐 소리를 검색을 해줄게요. 바이닐, 바이닐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바이닐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On Location Vinyl이라는 역시 오크펠더니 이 사운드가 있어요. 샘플이죠. 그래서 이 On Location Vinyl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노트를 눌렀을 때 이 바이닐 소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이닐 소리를 녹음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루프를 시켜주면 이렇게 쭉 또 되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악기와 바이닐 소리까지 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12마디짜리 비트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12마디짜리 비트만 가지고 계속 루프를 돌리면 너무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한 곡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맨 첫 부분에서는 키랑 그 바이닐 소리만 깔아줬고, 그 다음 12마디 지난 후부터는 드럼이랑 베이스랑 신스까지 나오고, 쭉 가다가 이제 또 중간에서 또 키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바꾸는 건데, 그런 곡의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는 자기가 루프를 만들고 들어보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타임 룰러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키면은 이 곡이 전체가 몇 분 정도가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지금 거의 4분 30초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좀 긴 편인데, 저는 이제 브이로그에 쓸 거기 때문에 4분 30초 정도면 되고, 이거를 또 이제 브이로그 안에서는 복제를 해가지고 또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같이 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고 정말 코드 같은 경우도 저는 화성학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지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코드라는 것은 이제 표절이나 이런 개념이 없고, 코드 자체는 어떤 조합으로 쓰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 유행하는 히트곡들의 코드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로파이 음악의 코드를 따와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코드만 정말 좋은 거를 가져올 수 있으면 이렇게 비트를 빌드업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비트를 가지고 제가 이펙트도 좀 넣고 그리고 보컬까지 좀 넣어서 좀 그럴듯한 곡을 하나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가라지 밴드 안에서 그럴듯한 이펙트를 넣는 방법, 그리고 보컬 녹음을 해서 게러지 밴드 안에서도 정말 충분히 고퀄리티의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